양수과소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수과소증은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으나 진단되면 상태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조기파수가 발생하게 되면 임신 34주 미만의 경우 더 이상 양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태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경과를 지켜보게 되며, 임신 34에서 36주 무렵에는 태아의 폐가 성숙해 외부 호흡이 가능할 경우 출산하며, 임신 37주 이후에 조기파수가 생기면 바로 출산하게 됩니다. 조기파수 원인이 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흡연이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간접 흡연에도 주의하고 임신 고혈압 증후군 예방 차원에서 체중 관리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